안녕하세요. 이나주방입니다. 오늘은 가지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를 씻어서 이제 손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지가 조그마한 아기 가지이기 때문에 끝부분만 정리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양념장이 들어가도 너무 심심한 맛이 나니까 소금을 약간 뿌려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찜솥에 물을 500ml를 먼저 붓고요. 가지를 넣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지금 찬바람을 맞아서 좀 단단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김이 올라오면 5분 정도 쪄내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에 들어갈 재료를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쪽파를 3뿌리 사용하겠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두 개씩을 사용하는데요. 큰게 있으면 하나씩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간장 5스푼, 고춧가루는 한 숟가락, 깨소금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꿀은 반 스푼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양념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가 쪄지면 위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지를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양념을 발라보겠습니다. 그냥 가지하고는 맛이 틀려요. 얘가 통으로 쪄서 먹기 때문에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탱글탱글하니 맛있습니다.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가을에 찬바람 맞은 기가지가 정말 맛있어요. 가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양념장 하나면 근사한 가지 요리는 금방이죠. 식감도 맛도 아주 좋아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식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